네, 찍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달고래 농장 임실 설까지 감사드립니다. 아, 여기는 서울에 올라왔습니다. 왜 서울에 올라왔냐면요. 아, 임실 동국민학교, 기림초등학교 총동문회, 대경동문회 정기총회가 있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산사치 한번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자, 이렇게 보시면은요. 아, 이렇게, 아, 여기 접수도 보이시고요. 아, 예, 미숙식. 예, 손 한번 들어주세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아, 이렇게 보면, 아, 우리, 예. 아, 이게 지금 준비가 다 되어 있네요. 이렇게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아, 준비가 다 되어 있고요. 아, 이렇게 보시면은 아, 단상이 아, 이렇게 잘 되어 있고요. 아, 단상에 이렇게 축하 이 꽃도 이렇게 와 있고 아, 기림초등학교 김명숙 교장 선생님께서 이렇게 꽃을 또 보내주셨네요. 아, 또 우리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 육회 최낙두 회장님 안녕하세요.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예, 우리 재경 전 동문 회장님, 설동문 회장님. 자, 잠시 자리를 예, 예. 정돈하겠습니다. 아, 예, 예. 너무 시원하니까. 예, 예. 와, 우리 누나들, 아, 예, 안녕하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저 저를 좀 해주세요. 박수 한번. 아, 아, 예, 우리. 아, 태용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박수 한번. 네, 예. 한번 치시라도 한번. 박수 한번. 아, 우리 총 동문회장님. 아, 예, 예. 아, 우리 강한무 동문회장님. 아, 우리 김경숙 교장 선생님. 이현경 교감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임실에서 올라오셨는데요. 우리. 원래 임실 고향에서 전과 함께 병독실포 우리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 그 다음에 우리 총 동문회장님. 여러 동문회들을 함께 모시고 올라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저희에서도 우리 그 저 고모님을 비롯해서 직전회장님, 명회장님 다 참석해서 이 자리를 빛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자리가 따뜻하게 마무리되고 재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박수를 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저는 서울 대경 동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16회 지용나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기림초등학교 제10차 대경동문회 정기총회 및 어울림 한마당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동문기 입장이 있겠습니다. 동문기 입장에는 이승주 홍보부장이 들고 들어오겠습니다. 동문기 입장! 자, 신청 함성과 함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주 매번 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우리 동문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동문 소개는 우리 총 동문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이창훈 사무국장께서 맡아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총 동문회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29회 이창호 인사 올립니다. 총 동문회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하신 김명숙 교장 선생님 소개 올립니다. 다음은 이현경 교감 선생님 소개 올립니다.
잠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오늘 도장 도감 선생님께서 긴장을 포기하시고 큰 결심을 하고 여기까지 올라오셨습니다. 우리 동무님들이 책임 지시야 합니다. 내년 긴장 한 봉씩 갖다 주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자, 직함을 떠나서 소개 제가 총 동문회에서 기수별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7회 오흥근 총 동문회 자문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8회 설승한 총 동문회 명예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1회 임종환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13회 김대도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14회 강완목 총 동문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4회 이다복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4회 이영자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15회 신승만 총 동문회 수석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5회 이기권 총 동문회 부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5회 송기봉 치즈마을 운영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16회 이숙자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19회 정혜자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19회 이영남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19회 강동남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29회 총동문회 조직국장을 맡고 있는 김성수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30회 박준영 동무님 참석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저 사국장을 맡고 있는 이창우 동생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하신 그 처음 동문회 사공장님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우리 대형 동문회는 이기화 감사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앞으로 가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연구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15회 이기화입니다. 재경 동무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선배님부터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회 도인이 저기 두곡리 사셨고 지금은 강화도에 아주 좋은 곳에 살고 계십니다. 김윤희 대선배님이십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금성리에 사셨고요. 이순덕 동무님이십니다. 예, 다음은 저희 재경 동문회 카페를 창립해 주셨고 그리고 어디 여행 가시면 꼭 사진을 올려주셔가지고 아주 좋은 정보도 많이 들고 계십니다. 최낙두 동문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다음에는 7회 동문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조금 늦었습니다. 예. 예, 6회 한만수 대선배님이십니다. 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6회 분 다 소개하셨죠? 예, 죄송합니다. 다음은 7회 저희 총동문회 2대 회장님을 주시셨고 명예 지금 회장님이신 지용설 회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다음에는 회장 3대 4대 회장직을 수행해 주신 설동훈 회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는 직전
수석부회장님으로 많은 일을 해주셨습니다. 김진현 수석부회장님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는 출애 이기철 부모님. 드리겠습니다. 7회 노계호 선배님입니다. 네, 7회는 다 하셨나요? 네, 다음은 12회 설일원 운영위원이십니다. 다음은 김민수 동문님입니다. 아, 네, 안녕하십니까. 7회도 아직 안 오셨어요? 13회 예, 재경 총동문회장 태용호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예, 다음은 운영위원이신 유종수 부모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최영희 부모님 소개합니다. 예, 다음은 신강수 부모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네. 네, 다음은 용신 하신 분이죠. 우리 선배님 오승만 선배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에는 14회 유우청 부회장님이십니다. 네, 다음에는 15회에 저희 기수입니다. 저희 재경 동문회 창립에서부터 지금까지 재무를 쭉 맡고 계십니다. 황미수 재무원장님 소장입니다. 황미수와 함께 힘찬 박수 너무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네, 다음은 재경 동문회 부회장이십니다. 설봉업 지금 카메라맨입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송기선 부모님. 아, 반갑습니다. 다음 유규화 저희 친구입니다. 네, 다음은 최용규. 15회가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항상 가운데 주께서 축하합니다.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16회 예, 현재 오늘 이 자리를 만들기까지 많이 애쓰셔 주시고 많은 일을 해주고 계시는 우리 사무국장 지용남 반갑습니다. 사무국장입니다. 다음은 운영위원이신 김진희 동무님 소개합니다. 최강필 동문입니다. 중간사진 하시죠. 다음은 최영남 동문님. 네, 다음 동문은 강호숙 동문님. 다음 예, 18회에 가서 김재천 동문님. 네, 반갑습니다. 다음 21회 지금 현재는 저희 재경 늦게 오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리스트에 빨리 살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16회 운영위원장님이신 이경래 분입니다. 예, 다음부터 넘어갑니다. 21회에 넘으셨죠? 예, 20회 최인찬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잠시 소개를 좀 부연 설명해서 잠깐 소개를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자리를 만들어주고 소개해서 연관시켜주신 우리 본부님입니다. 다시 한번 힘찬 박수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21회 현재 그 부회장님이시고 김영호 21회 부회장님.
2023회 이승주 홍보부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 보러 주신 분이 계시나요? 28회. 아,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말했었는데. 예, 28회 아주 제일 밑에 계신 것 같습니다. 서용진 부모님 오셨습니다. 네, 다 이제 소개 올리셨죠? 네, 죄송합니다. 이게 리스트가 조금 늦게 취합되는 바람에 그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재경 본문에 참석하신 부모님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재경 본문의 감사 이기환님께 함성하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맛있는 뷔페가 또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풀렸죠? 네, 우리 고향에서 올라오신 김경자, 김명숙 회장님을 위한 우리 청동문의 강원문 회장님을 비롯한 우리 동문들에게 감사 말씀 드리고, 서울에서 우리 재정 동문회를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젊은 후배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셨어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 향기가 이루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개선을 하겠습니다. 재경, 임동초, 요 사이는 기름초등학교를 하죠. 기름초등학교 제10차 정기조회를 개를 선언합니다. 네, 10차 정기조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진용설 부기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국민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변기 준비한다. 죄송합니다. 이거 체크를 했어야 되는데, 여기서, 변기 대신에, 띄워서 지원을 하기로 했던 건데, 하여튼 죄송하고요. 마음속으로 태극기를 새기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주세요. 먼저 국회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순국선열 바로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순국선열 및 우리 먼저 가신 동문들 동문님들 위해서 묵념이 들어가겠습니다. 묵념 시작.
아, 죄송합니다. 내가 이제 처음 하다 보니까 교과까지 한 다음에 앉으셔야 되는데 이해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 주십시오. 일어서 주십시오. 자, 다음에는 교관의 차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교관은 힘찬, 여러분 다 뛰어가고 계시죠? 여기, 뛰어놓고 있으면 도묘상소인데, 자, 시작하십니다. 아시는 분 함께 해주세요. 무궁화 속이 성이 함께 보이니 그리움 찬양한 기독교 구세의 찬양이 소리켜 아름답게 빛나가라니 소름 감사합니다. 진짜로 앉아주십시오. 이제 이런 생각은 안 하겠습니다. 자, 다음 순서는 감사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아, 지금 호명하신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고 회장님은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쪽에 감사패를 좀 준비를 됐습니까? 그 감사패 준비해서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감사패. 설도문 직전 의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죠. 봉노패 직전회장 설도훈, 귀하께서는 전력인 기림초등학교 3대 4대 회장을 맡아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관의 침묵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했으므로 이에 전 동문의 뜻을 모아 봉노패를 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23일 제경기림초등학교 동문회 회장 폐용호. 상품은 한국어로 만든 황금 대세입니다. 자, 다시 한번 황금과 함께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저 소감은 나중에 축사하실 때 하신 걸로 하고 들어가시고 지용설 명예회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나오세요. 봉노패 명예회장 지용설 내용은 같습니다. 기림초등학교 동문회 제경동문회 회장 폐용호. 자, 황금하게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직 계십니다. 다음은 직전 수석회장 김신현님 앞으로 나와주시죠. 공로패 직전 수석회장 김진현, 귀하께서는 재경기립초등학교 3대 사례 수석회장을 맡아 모계와 동물의 발전과 동문간의 친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셨기에 이에 전 동문의 뜻을 모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23일 재경기립초등학교 동문의 회장 태용호. 다음은 총동문회 오홍근님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공로패 총동문회 오홍근, 귀하께서는 김초등학교 총동문회 제목장을 맡아 제목동문회와 총동문회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며 모교와 동문회의 발전과 동문간의 친목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여 주셨으므로 이에 전 동문의 뜻을 모아 공로패를 드립니다. 2019년 11월 13일 재경기림초등학교 동문의 회장 태영호. 자, 여러분 상정과 명창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수상하신 분 다 앞으로 나와주시죠. 아니,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나와주시죠. 수상하신 우리 저 회장님들. 자, 여러분 한번 잘 봐주십시오. 이분들이 있었기에 우리 동문회가 있고 지금 동문회가 발전하여 지금까지 왔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동문회 산 지인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말 함성과 함께 뜨거운 박수로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십시오.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 방송이 다음은 변호사 및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우리 인사말씀은 제가